안녕하세요. 쇼관 장씨입니다. 여러분, 지금 홈다리에서 가장 핫한 글, 공지로도 올라갔죠. 무한수의 허점과 환수의 필요성, 이 글 한 번씩 다 읽어보셨나요? 읽어보면 도움 정말 많이 될 거예요. 두 번 읽어보세요. 세 번 읽어보세요. 그리고 계속 읽어보세요. 이해 될 때까지. 이거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아요. 여러분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 암모니아 분해 사이클이에요.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? 여러분, 보시면은 마지막에 제가 항상 영상 끝에 환수하세요, 환수하세요, 환수하세요 이 말 하잖아요.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. 마지막에 질산염을 분해하려면은 사람이 끄집어내서 이제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. 이제 이게 화두가 돼가지고 탈질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은 것 같아요. 수초를 많이 심으면 상관이 없다. 야, 우리 집은 무역하기에 무한수 하는데 어항이 잘 되던데?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무한수를 하시는 분들과 환수를 하시는 분들 간에 대립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여기서 일단 관점 차이가 있어요. 이 무한수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, 야, 우리 집에서는 대형어도 되고 물고기가 심지어 새끼도 낳았다, 번식도 잘하고 지금 몇 년째 안 죽고 잘 크고 있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되고 있는 거 아니냐,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근데 여기서 지금 치명적인 맹점이 있어요. 물고기가 죽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잘 키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은 당연히 여과기를 놓고 환수도 해줘야 물고기가 잘 크거든요.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. 그거 키운다고 이제 계속 영상이나 사진제를 올리셨던 분들 과거 행적을 좀 찾아보잖아요. 그러면 물고기들 성장을 거의 안 했어요. 원래 환수하는 수조에 있었으면 이렇게 컸어야 되거든요. 왜냐? 물고기가 이제 에너지 소모를 성장하는 데 써야 되는데 자꾸 죽지 않으려고 자기 몸 유지하는 데만 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성장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. 이게 지금 그 사람 관점이 틀려서 그러는 것 같아요. 무한수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연주의를 말씀하시면서 일단 죽지 않고 번식까지 하면은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, 이제 우리 글 작성하신 분께서는 수산질병관리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분 입장에서는 물고기를 건강하게, 그러니까 죽지 않고가 아니라 건강하고 잘 크게 이로운 조건을 만들어 주려면은 이런 걸 환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며, 무한수의 허점은 이런 것이 있다, 지금 발전된 기술로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,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 제가 봤었을 때는 이분 말씀을 일단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이제 무한수 하냐 안 하냐는 정말 관점 차이예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호기성 균이랑 혐기성 균이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. 띄어드리는 사이클 한번 보세요. 니트로소모나스, 니트로박터, 요게 암모니아를 이제 질산염으로 바꿔주는 박테리아들이잖아요. 이 친구들은 호기성이에요. 반대로 질산염을 분해시키는 애는 혐기성이에요. 그러니까 얘네 둘이 살아있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공존하기가 힘들다, 이 얘기거든요. 자, 그럼 이제 어항에다가 혐기성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, 그래서 이제 바닥재를 두껍게 깔고 그 안에서 이제 균이 살지 않겠냐,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니면은 그걸 분해하면 되니까 수초를 엄청나게 많이 심거나, 그러고서 이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조그마한 어항에 지구의 모든 섭리가 이제 다 담겨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지구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이 작은 어항에서 환수 안 한다고 이게 다 어떻게 생기겠어요? 이런 데서부터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잘 된다고 계속 사람들한테 무한수를 해라, 이게 환수가 잘못된 거다, 무한수해도 잘 된다, 이런 거를 계속 알려주는 것 자체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그러면은 무한수 어항에다가 똥을 쌌어. 그러면은 막 무슨 뭐 하수구 이론이나 아니면은 판매하시는 것들이나 뭐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다 맞춰가지고 그런 어항에다가 내가 똥을 싸가지고 집어넣었어. 그럼 그 물 국자로 떠서 마실 수 있겠냐, 전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. 무한수 되면은 뭐 깨끗해지고 다 좋아진다면서. 가만 생각해보니까 애초에 좀 저도 그냥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또 가만 듣다 보면은 그래,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고기가 죽지 않고 심지어 번식까지 하니까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. 그래서 이런 관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서도 이미 과학자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내놓은 데이터가 있잖아요. 이분들은 무한수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. 지금 발전된 기술로는 좀 어렵고 그걸 이제 응용한 게 바이오플락이다, 이런 것까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어요, 그 글에는. 자,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.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봐왔던 무한수 수조 환경 머릿속에 그려보세요. 바닥에 똥인지 침전물인지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시리끼 같은 거 껴있는데 그냥 방치해두잖아요. 사실 이게 뭐 그분들 관점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또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연못 같다고 하셔서, 아 물론 충분히 그거 존중해요. 근데 상상해보세요 여러분, 그런 어항에서 자란 디스커스나 아로하나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? 성장을 거의 안 했어요. 그 기간 옛날 사진이나 지금 사진이나 비교해보면 성장 거의 안 했어요. 환수하는 환경이었으면 더 잘 컸을 거예요. 그리고 그런 어항에 있는 애들 중에 물고기 입이 바닥에 밑에 달려있는 애들 보신 적 거의 없으실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계속 바닥을 훑고 다니면은 아가미를 통해서 계속 똥이 들어올 거잖아. 그러면은 아가미 구조상 사람 담배 피면은 폐에 타르 붙듯이 아가미에도 그런 게 붙거든요. 그러면은 얘네들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해. 그러면은 얘네들은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면은 호흡에 이제 장애가 생기는 거고, 그러면 이제 복수병 같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무한수 어항이 밤에
밤에 치명적이에요. 낮에는 광합성을 할 수 있지만 밤에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잖아.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면은 무한소화왕의 코리도라스 있는 거 보신 거 없으실 거예요. 제가 봤었을 때는 없었어요. 그리고 사실 걔네들이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심지어 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. 그러니까는 죽지 못해 산다 이런 거지. 물론 이거는 코리도라스나 디스커스 이런 애들한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어종이 그래요. 사실 환수를 했었으면 더 잘 컸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뭐 죽지 않고 번식도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잘 돼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이 이야기에 그래서 연장선으로 코리도라스 소일에다 키우는 애들 보면은 좀 소일이 시간이 지나면은 애들이 좀 막 입만 갖고 다니고 이렇게 훑고 다녀도 분진이 막 생기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다 아가미로 들어와가지고 붙거든요. 이러면 복수가 잘 오는데 그래서 소일에서 키우는 코리도라스가 상대적으로 복수가 많아요. 자 어찌됐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환수하세요, 환수 미루지 마세요, 환수하세요, 환수 미루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. 아까도 말씀드렸던 탈진화 과정. 혐기성균과 호기성균이 같은 공간에 살기가 어렵다. 이것만 환수로 해서 빼서 해결해주면 다 되는데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야 환수해도 물고기 죽는 건 똑같아.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댓글에. 환수해도 물고기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환수하는 것들도 잘못된 거 아니냐. 자 이거에 대해서는 물고기를 평소에 잘 관찰을 안 하고 자꾸 좀 아픈 것 같으면 어항에다 소금만 집어넣고 막 제대로 치료를 해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. 난 이게 진짜 너무 아깝더라고. 근데 제가 그 댓글들을 다 읽어보니까 애초에 그 수산질병관리사님께서 자세하게 진짜 엄청나게 귀한 내용을 글로 써주셨는데 그거를 읽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몇 번 읽어보면 대충 뭐 궁금한 걸 또 올려주시면 그분이 또 심지어 댓글도 다 잘 달아주고 있어요. 좀 궁금한 거 정말 그냥 무조건 야 무한수 잘 돼 싫어 뭐 족가 배째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면은 댓글 다 달아주시고 계시거든요. 지금 그분께서 카페에 활동해주고 계실 때 댓글 한번 달아서 한번 물어보세요. 나 진짜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. 그냥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그분은 뭐 석사나 박사까지 나오셨을 거잖아. 근데 그렇게 어쨌든 홈다리 회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예요. 저 같은 수족관 나부랭이가 이렇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전문성 가진 사람이 궁금한 거 직접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겠냐고. 다만 그분께서도 말씀했듯이 저도 그 똑같은 의견인데 무한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. 얼마나 편하겠어. 이거 환수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이거 안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. 근데 뭐 지금 뭐 연구한 걸로는 그게 좀 어렵다고 하니 또 그래서 우리는 환수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일단 물고기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아주 이로운 환경에서 키우자는 주의가 굉장히 센 사람이라 물론 저 또한 환수를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환수하세요. 어제 안 했으면은 스스로 손바닥 한 대 때리고 환수하세요. 아 그리고 이거 오늘 들고 나온 거는 마이크로박터 세븐이라는 제품이에요. 이게 제가 봤었을 때는 시중에서 돈 주고 사도 정말 괜찮은 박테리아제 딱 이거거든요. 이거 지금 몇 밀리야? 250ml인데 저희 스토팜에도 팔고 있어요. 이거 하나 구매하시면서 배송 메시지에다가 어이 장씨다 니 구독자 이렇게만 써주셔도 제가 뭐라도 챙겨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게 좋은 게 물론 어떤 박테리아제나 다 니트로소모나스나 니트로박터 들어있는 거는 매한가지겠지만 이거를 쓰면 어항물이 좀 맑아져요. 저는 그래서 이제 매장에서 이것만 쓰고 이걸 권하기도 하거든요. 여러분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환수 미루지 마세요. 여러분 꼭 하시는 겁니다.